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보훈처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.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 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 제도약 기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 국가보훈처는 보훈이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현재의 보훈 정책을 혁신적으로 선진화하고자 합니다. 특히 이번 정부 내에 또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각오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. 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 책임, 존중, 기억의 3대 핵심 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미래 세대들에게 독립, 호국, 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,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두 번째로 보훈 심사와 상위 등급 기준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 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평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세 번째로 참전의 인연을 참전 유공자 후손 등 국내외 미래 세대로 계승하는 등 참전 국가의 연대를 확고히 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네 번째로 조기 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의무 복무자와 조기 전역 군인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 교육을 활성화하라며 청년 의무 복무자와 제대 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.